여러분, 안녕. 오늘 제가 먹어볼 건 백설 너비아니 직화구이라는 제품입니다. 제가 미리 두 개를 구워놨는데요. 제가 며칠 전에 몇개 먹고 남은 거 먹으면서 찍는 거예요. 약간 구울 때 불편한 점은 한쪽이 붕붕 뜨는지 골고루 안 구워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만 좀 많이 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기름 넣고 구웠고요. 제가 좀잘못 구워서. 보시면 뭐 직접 불에 구워 향이 살아 있습니다. 전자레인지 조리만 해도 되긴 하네요. 근데 약간 저는 뭔가 찜찜해서 바싹 구워 먹어야 될것 같더라고. 560g이고 칼로리는 안 적혀 있는가? 요리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. 보이시죠? CJ 노하우로 양념을 아주 맛있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는 느낌은 잘 모르. 일단 먹어볼게요.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. 좀 얇죠? 생각보다. 제가 너비아니가 진짜 맛있다고 느껴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. 좀 실망적이었어요. 삼겹살 먹다가 이거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씹히는 맛이 좀 적어요. 삼겹살에 비해서 그냥 떡갈비 같은? 너비아니도 진짜 맛있는 건 엄청 맛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막 엄청 맛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그나마 이렇게 바싹 구워서 이 정도지 약간 덜 구웠을 때는 좀 많이 흐물거리더라고요. 양념은 LA 갈비 맛입니다. LA 갈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진짜 맛있는 너비아니를 먹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맛있게 안 느껴지네요. 옛날에 진짜 맛있었던 거는 그 냉동 도시락 있죠? 허당 냉동 도시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너비안이 있었거든요? 진짜 맛있더라고요.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배고플 때 먹을 만한? 먹어 볼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럼 여기까지. 제 구매 의사는 없습니다. 가격은 마트에서 할인할 때 6,450원 정도. 그 정도에 샀었고요. 다음엔 이거는 안살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안녕.